뻐꾸기가 울면 둘 사이는 더욱 달달해집니다. 이거 저희 꼬꾸 뽀뽀예요. Are you looking good? Yeah, good. 캐나다에서 온 로맨틱 가이 션 서방과 미소가 아름다운 새댁 정은 씨가 써나가는 알콩달콩한 신혼 일기를 살짝 들여다볼까요? Let me do what I want to do, so I can do what you want me to do. Please. Okay. Okay. 아무리 신혼이지만 깨만 복고 있을 수는 없지요. 사랑을 속삭이느라 출근 시간을 훌쩍 넘겨버린 정은 씨가 서둘러 문을 나서는데요. 오케이. 오빠. No, I have to work. No. I'm no. No. Ah, 이고 몇 시간 후면 볼 거를. 가지마. 배웅 한번 요란합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션도 일과를 시작합니다. 청소기도 싹 돌리고 이부자리까지 말끔하게 정리를 하는 션은 자상한 남편입니다. 거기에 모델 뺨치는 외모와 남다른 패션 감각까지 갖췄으니 싱글 여성들이 꿈에 그리는 최고의 배우자감이지요. 션은 DJ입니다.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guys. That was My Baby Just Cares. 석 달 전부터 부산 지역에서 방송되는 영어 라디오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고 있는데요. Microphones recording my voice, but there are video cameras recording my face and pretty much everything I'm doing right now. 캐나다에서 철학을 전공하면서 아시아의 매력을 느낀 션은 5년 전 처음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So my boys are excited. We have two boys, so. Ah. They're like, Dad, you're on the radio? I was like, yep, I'm on the radio. So at least for this week. When I started, I was... 영어 강사로 일하던 션에게 라디오는 새로운 도전. 망설였던 그에게 용기를 준 사람은 정은 씨였죠. 너무 많이 보고 싶어요. 션의 반쪽 정은 씨는 피부과에서 상담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똑부러지는 일처리에 환한 미소로 고객들 사이에서 인기 만점. 션을 만난 것도 병원에서였습니다. 상담실장과 환자로 말이죠. 션이에요. 알았다. 빨리 갈게. 뭐라 그래요, 저는? 빨리 오라고요. 자꾸 빨리 오라네. 어딘지 조금은 들떠 보이는 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모양이네요. 어느새 노래까지 흥얼거립니다. 엄마, 다 가나? 아, 우리도 지금 나가거든. 10분 있다 도착해. 엄마 오면 된장찌개 먹을 수 있죠. 그리고 닭볶음 먹을 수 있죠. 소고기국. 소고기국도 먹을 수 있죠. 아구찜. 장모님 오시는 날은 포식을 하는 날. 음식 재료를 사러 마트에 들렀습니다.
인천찌개 좋아요. 하지만 된장찌개 많이 먹었었어요. 닭볶음 조금 먹었었어요. 그거 많이 먹고 싶어? 너무 많아. 많이 많이 너무 많아. 많이 많이 너무 많아. 손 한번 보자. 손 한 11시 12시나. 우야 이 손가락을 이래 갖고 세상에. 오, 와, 엄마 최고. 며칠 전 션의 손가락에 작은 상처가 생겼는데요. 전화로 다쳤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선 집에서부터 밴드를 챙겨오신 겁니다. 사위 사랑은 장모님이라더니 정은 씨 어머니는 사위를 꼭 아들처럼 살뜰히 대해주십니다. 아니 이렇게. 이렇게. 네, 치킨 한 다음에 그럼 닭 사러 와야 되겠네? 아니 그래 닭이잖아. 닭 연기가 맛있잖아 작은 거. 한국에서 산다는 거라 큰 게 맛이 없는데. 참. 아니 요새 요새 아니 너무 적은 거는 살이 너무 많이 없어 큰 거야. 그냥 많이 맞아. 맞아. 큰 거 사야 되나? 맞아. 맞아. 원래 연기가 맛있어. 연기를 적어놔. 연기는 백수 갈적에 연기를 쓰는 거고 찜하는 거는 큰 거 해야 돼. 머리는 머리 좋아. 니는 머리 이상해. 언제나 사위 편에 서주는 장모님. 머리 예뻐. 머리 예뻐? 션 서방, 엉덩이 춤이 절로 나옵니다. 씨암탉은 아니지만 커다란 닭 한 마리를 카트에 싣고 쿵짝이 맞는 장모님과 사위의 장보기는 오늘도 훈훈하게 마무리됩니다. 오매불망 기다리던 식사 시간. 괜찮아? 션은 칼칼한 닭볶음도 부추전도 넙죽넙죽 잘 먹는 고마운 사위입니다. 그 상대 헷갈려야죠.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땡큐. 음식을 많이 안 버리고 해서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없어 어디 가서. 한국 음식 잘 먹는 외국인들도 많거든요. 밥상을 물리고 션이 애써주신 장모님을 위해서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합니다. 고마워. 그런데 잠자. 뭘 잘자? 편에도 너무나 편하게 앉아버리는 션. 그래도 그렇지 장모님 앞인데 말이죠. 이빨 닦아놔. 뭐가? 이럴 때면 아, 내 사위가 외국 사람이지 실감이 난답니다. 처음 만났는데 다리를 뻗고 피곤해 하면서 누워버리는 거라요. 아유, 그래서 내 속으로 아이고 이거 갈수록 대사이다. 이런 사람 만나고 어떻게 살겠노 싶고 너무 마음이 아이고 이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다 싶은 게요. 우리 딸이 이런 사람 만나가 산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노 싶고 마음에 막 이상한 게나 마음에 막 두근두근두근하이. 아니 시안 엄마 보고 오늘 엄마 금정상 가보고 싶어요 했잖아. 파전 먹고 하자고 했잖아. I don't know, not now. 뭐라는데? 미안해. 그냥 말이라도 갈게요 하면 좋을 것을. 직설적인 성격대로 대답을 해버리곤 쌩하니 들어가 버리는 사위. 장모님 마음도 꾹 닫혀버렸습니다. 무겁게 내려앉은 공기. 너 화났나? 응? 화났나? 화났다기보다는 그렇네. 이왕이면은 엄마 좀 이따 가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응. 벌로 듣는 거 같아. 가는데, 또 들르고 가고, 다리를 이렇게 엄마 조금. 좀, 난 그래도 좀 별로 좀 막. 안 좋아. 안 좋더라고, 고기가.
사람들도 있는데. 한국 사회를 맞았다면 느끼지 않아도 됐을 문화의 차이를 실감할 때면 마음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그래도 결코 싫어하거나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그 마음을 알기에 다시 한 발자국 다가서 봅니다. 꿍 하고 담아둬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왜 불편한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솔직하게 표현하는 장모님. 그리고 슬쩍 자리를 피해주는 사위. 이렇게 반보씩 서로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뭔가 그 문화는 못 고쳐요. 그거는 영원한 우리가 그거를 우리 딸 역시 그렇고 저도 역시 모든 것을 다 이해를 하고 아니 서로가 그걸 뭐 바라고 이러면 못 살아요. 한 가지를 다 버려야 돼요. 다 현도 버려야 되고 나도 버려야 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맞춰서 사는 거죠 지금도. 다음 날 정은 씨가 엄마와 외출을 나섭니다. 오케이. 장모님이 나가자마자 션이 분주해집니다. 클린 치킨, 나이스. Keep the chicken clean. It's very important. So my chicken is cleaned up and ready to go. 어제 일도 있고 해서 장모님을 위한 특별 요리를 준비하려는 거죠. 지난 크리스마스 때 정은 씨와 함께 먹었던 로스트 치킨인데요. 맛있었겠다. 무심코 던진 장모님의 한마디를 기억해 두었었죠. Chicken goes in here. And now we wait for a bit. Ah! I forgot something. 아, 진짜. 서두르다 보니 깜빡 한 모양이네요. 장모님이 돌아오시면 짠 하고 놀래켜드리는 게 션의 계획이거든요. This. 장모님을 위한 예쁜 짓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So much garbage. 쓰레기 정리까지 말끔히 해둘 생각이죠. 엄마, 제발 식사만 좋아요. Please like dinner. 그런데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장모님을 마주쳤습니다. 깜짝 파티를 하려던 계획은 물 건너갔고 션이 또 다른 선물을 준비합니다. 조심스럽게 손에 쥔 꽃 한 송이. 엄마? 왜 내 거 없어? 나 이제 귀에 꼽아. 엄마도 귀에 꽂아. 네. 너무 다 귀에 꽂아 이거. 귀에 꽂고 해. 션이 준 거니까. 뭘까?
엄마 카메라 보고 한번 웃었어요. 사이가 옷도 먹고 와서 저 예쁘게 해줍니다. 여기 사랑해. 사랑해요. 엄마. 응. 사랑해. 어, 엄마도 전 사랑해. 전 어떤 사랑해 엄마. 엄마. 너무 많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하고 자란 기억은 없어요. 그래서 엄마, 그러니까 엄마라는 존재를 없이 살았어요. 잊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하고 만나면서도 저한테 어리광을 막 부려요. 막 부리거든요. 그런 모습 보면 다 그런 엄마의 사랑이 조금 부족해서 이렇게 애교도 부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 마음이 짠해요. 그리고 이제는 제 엄마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님도 이래 항상 나도 이제 엄마 있다고 엄마 생겼다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시어는 정은 씨 엄마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엄마라는 말을 해보았습니다. 퍼펙트. 주시. 엄마와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꿈. Perfectly cooked. Absolutely perfect. 아련한 어린 시절 소망이 머나먼 이국 땅, 한국에서 이루어졌죠.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잘했네. 할배. 이거 먹어. 펌킨 했어. 아, 너무 잘했네. 전 수고했어요. 짠. 고맙습니다. 맛있다. 맛있어. 요리도 잘하지. 쇼핑에도 아무 소리 안 하죠. 분리수거 해주죠. 설거지 다 해주죠. 정말 아들처럼 가까워지고 싶다는 걸. 그래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장모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다 호박을 참 맛있네. 호박 너무 맛있어요. 아들 내 보고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엄마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엄마가 있습니다. 하면서 그래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 좋다 하면서 막 내 보고 엄마가 생겨서 너무 좋다고 이러더라고. 그런데 이 애가 엄마가 없으니까 얼마나 그동안 외로웠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마음을 다졌어. 아, 내가 이 아이한테 잘해줘야 되겠다. 진짜 엄마로서 내가 해줘야 되겠다. 진짜 엄마, really. I say, 엄마 안녕. Mom, hi mom. She is my mother. When I was a baby, I did not live with my mother. 엄마, 제 엄마 없었어요. So now. 정은 어머님, I feel very good. 기분이 너무 좋아요. 100%, 100%. She is my mother.